제5장 횃불 언약의 최종 성취.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하신 때부터 야곱의 시대에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머물렀던 과정, 그리고 모세를 통한 출애굽과 광야 40년 여정,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땅 입성과 그 땅을 정복하여 정착하기까지의 전 역사의 과정을 연대기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실로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횃불 언약을 그의 주권 속에서 어김없이 이룩하신 것이었고, 또한 그 역사의 배후에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횃불 언약의 내용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빠짐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고, 또 그들은 어떤 믿음과 헌신으로 그 뜻을 받들어 드렸는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횃불 언약의 성취도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1.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 대한 성취. 1.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성취. 1.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후사.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의 후사로 자신의 종이었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생각하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 4절에서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에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출생함으로써 1차적으로 이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해지는 은혜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뭇별과 같으리라는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2. 아브라함의 장수. 창세기 15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아브라함은 175세를 향수하고 평안히 막벨라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때 이삭은 75세, 야곱은 15세였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5장 8절에서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수가 높고 나이 많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오래 살기만 했다는 뜻이 아니고 매우 만족스럽고 후회 없이 살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기운이 지나여 죽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숨이 닿아여 생명이 끊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연수를 모두 채우고
만족스럽게 인생이 마감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신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8절을 표준 새 번역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하여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축복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2. 아브라함 자손에 대한 성취. 1.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간 노예 생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함으로써 성취되었습니다. 2.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심. 창세기 15장 14절 상반절에서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징치는 한자로 징계할징 다스릴 치인데 그 뜻은 징계하여 다스림으로 죄인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직접 내려오셔서 애굽을 징치하심으로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애굽에 자그마치 열 가지 재앙을 일으키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애굽에 대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이 심판으로 인하여 바로와 애굽 군대는 모두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정확히 성취된 것입니다. 3. 그 섬기던 나라에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옴. 창세기 15장 14절 하반절에서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심으로 횃불 언약 636년째에 이 약속도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 앞서 모세에게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여기 백성에게 말하여는 히브리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함, 베오즈네, 나, 다베르. 히브리 원문에는 한글 개역 성경에 나오지 않은 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나라는 단어는 상황의 중대성을 알리는 감탄사입니다. 다음으로 베오즈네는 귀에 라는 뜻으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관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는 것을 절대 순종하도록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사람을 섬기며 노예에 지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은금 패물을 요구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의 눈에 크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 땅에서 빨리 나가주기를 소원했으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큰 재물을 주어 내보원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현대인의 성경.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가 지시한 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은 폐물과 의복을 요구하였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감을 갖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물건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였다. 시편 105편 37절에서는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의 히브리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셸, 비시바타이브, 벤, 베자하브, 베케세프, 바이오치엠. 이 표현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당당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여기 약한 자에 해당하는 코셸은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서 약한 자라고 한 것을 표준 새 번역은 비틀거리는 이라고 하였고 현대인의 성경은 병든 자라고 하였습니다. 애굽이 열 가지 재앙을 받아 거의 망할 지경에 이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한 사람도 어떤 피해를 당하여 비틀거리거나 휘청거리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은과 금과 온갖 귀한 폐물들을 가득 싣고 걸어 나오는 그 당당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실로 큰 전쟁에서 승리하여 개선하는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고 보무당당한 걸음이었습니다. 1. 큰 재물의 성격. 이스라엘 백성이 얻은 큰 재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쌓아두셨던 품삯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에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애굽인들을 위해서 일한 모든 대가를 다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애굽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그들이 고역을 치른 대가를 모두 받아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는 636년 전에 횃불 언약에서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위하여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공의로운 역사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욥기 27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예비할지라도 그 예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 은은 무죄자가 나눌 것이며. 2. 큰 재물의 양. 창세기 15장 14절 하반절.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해서 큰에 해당하는 가돌은 양, 수효, 중요성, 순서 등에 있어서 가장 앞서고 높은 상태 혹은 매우 크거나 많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큰 재물의 양이 실제 어느 정도였는지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지었던 성소의 건축 비용을 통해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조사를 받은 회중에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대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조사를 받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대로 매인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큰 재물은 광야에서 성소를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소 건축 비용은 대략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돈으로 대략 3,235억 450만 원이었습니다. 실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는 말씀이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4. 이스라엘이 거주할 기업의 땅 가나안의 약속.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의 경계를 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모두 정복하여 차지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기 거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물론 땅의 일부가 미정복지로 남아있었지만 이것은 다윗과 솔로몬의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약속하신 기업의 땅에 대한 횃불 언약의 완전 성취는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바라. 이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이 다 응하였음을 선포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횃불 언약 이후 가나안의 정복까지 692여 년의 장구한 세월 동안 역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셨고 때가 되어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2. 사대만에 돌아온다는 예언의 성취.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이 약속이 과연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족보상으로 몇 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가? 1. 모세의 족보를 기준으로 할 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얼핏 보기에는 8대 만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영도자 모세는 아브라함의 칠대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열두 아들 가운데 레위를 낳았습니다. 또 레위는 고앗을 낳고 고앗은 아브람을 낳고 아브람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역사적인 가나안 땅 입성을 약 두 달 남겨둔 출애굽 40년 11월 1일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모세 아들 게르솜도 들어갔으므로 모세의 족보로 본다면 횃불 언약이 체결된 이후 8대 만에 가나안 땅에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430년 동안 레위부터 시작하여 모세까지 4대밖에 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고대 근동의 족보 기술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들 4대 사이에 여러 대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8대가 훨씬 넘게 됩니다. 2. 여호수아의 족보를 기준으로 할 때 생략된 대수가 없는 여호수아의 족보를 기준으로 보면 정확히 1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간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까지의 혈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브라함 2. 이삭 3. 야곱 4. 요셉 5. 에브라임 6. 브리아 7. 레셉 8. 델라 9. 다한 10. 라단 11. 암미훗 12. 엘리사마 13. 눈 14. 여호수아 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의 족보상으로는 아브라함부터 14대 만에 가나안에 입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뼈를 메고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가 실제로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이므로 이것은 정확한 실제 대수입니다. 이상에서 볼 때 창세기 15장 16절에 4대 만에 돌아오리라는 예언은 여호수아 혈통의 실제 족보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4대 만에 돌아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요? 2. 4대의 인물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앞서 횃불 언약 가운데 4대 만에 돌아온다는 말씀 중에 4대는 분명히 아브라함이 그 출발점인 것을 규명하여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후로 그 언약을 계승한 나머지 3대는 누구이며 누구를 4대 만에라는 예언에 해당하는 인물로 볼 것입니까? 1. 아브라함 후 믿음에 대해 이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후로 그의 신앙과 언약의 뜻을 정확히 인수하여 믿음의 대를 잇는 인물은 이삭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모리아 산상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묵묵히 순종한 아들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전수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처참하게 죽어 제물이 되는 상황에서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번제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힘이 왕성하였을 이삭이 자신을 결박하는 아버지의 갑작스런 행동을
순순히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후사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27절에서도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에서도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는 말씀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잇는 참 믿음의 대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 이삭 이후 믿음의 대, 야곱. 이삭 다음으로 믿음의 대를 이은 사람은 그의 차자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가운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서는 혈통상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고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하여 결국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습니다.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잇는 믿음의 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태중에 받은 계시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장막에 15년간 함께 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언약 신앙을 전수한 결과입니다. 야곱은 이삭을 잇는 제3대 족장으로서 횃불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성취를 위해 생을 불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언약의 3대임을 보여줍니다. 3. 야곱 후 믿음에 대해. 이스라엘로 계명한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이 있었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됩니다. 열두 아들의 이름을 태어난 순서대로 살펴보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야곱 후에 믿음의 대를 이은 인물, 곧 4대에 해당하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3. 르우벤과 믿음의 대. 성경은 르우벤을 기록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곱은 그의 장자 르우벤에 대하여 그 장래를 예언하여 줄 때 창세기 49장 3절 한 구절 안에서만 르우벤이 장자라는 사실을 다섯 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내 장자, 나의 능력, 나의 기력의 시작,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위강은 높은 지위에 있어 감히 범할 수 없는 권위를 말하며 초등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테르인데 이것은 탁월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족장 시대에는 장자가 그 가족의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는데 위강이 초등하다라는 것은 장자의 제사장직 수행과 관련된 말입니다. 또한 권능이 탁월하다라는 말은 가족들을 통솔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장자가 전시에 가족을 대표하는 지휘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던 르우벤. 그는 누가 뭐라 해도 분명히 야곱의 첫 아들 장자였습니다. 1. 르우벤이 가졌던 장자의 면모.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는 르우벤의 장자다운 면모가 자주 나타납니다. 살기 등등하고 난폭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할 때 르우벤은 장자로서 아버지 야곱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요셉의 피를 흘리지 말고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하여 요셉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창세기 37장 21절에서 22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흉년 때에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갔을 때 첩자로 오해받고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르우벤은 과거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건을 회상하며 지금 그 피값을 치르게 되었노라 라고 한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기근이 들어 아버지 야곱의 지시를 따라 처음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을 때 총리 요셉이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볼모로 가두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이러한 내용을 아버지 야곱에게 보고할 때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을까봐 슬퍼하였습니다. 이때 르우벤은 장자로서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려간다면 자기의 두 아들을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가 생명처럼 아끼는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노라며 큰 슬픔에 잠겼던 아버지의 마음을 안돈시키는 성숙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참으로 르우벤의 장자로서의 위풍이 느껴지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는 장자로서의 책임의식, 그리고 형제들을 대표하는 희생정신, 형제 중 누구보다 아버지를 극진히 위하고 아끼는 든든한 맏아들의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2. 르우벤의 장자의 권리 상실. 이렇게 르우벤은 확실한 장자의 자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장자의 권리를 상실하고 믿음의 대를 잊지 못하였을까요? 야곱이 그의 장자 르우벤에게 그 장래에 될 일에 관하여 예언하였던 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타골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공동번역. 터져나오는 물줄기 같아, 걷잡을 수 없는 홍수 같아, 끝내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하리라. 제 아비의 침상에 기어들어 그 소실마저 범한 녀석.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타골치 못했다 라고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이를 맏아들 구실을 하지 못했다 라고 좀 더 풀어서 번역하였습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은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길 만한 탁월한 존재였지만 그가 맺은 열매는 들포도나무 열매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서는 그가 장자권을 박탈당한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침상을 더럽혔다는 것은 히브리적 완곡어법으로 적법하지 못한 동침을 가리킵니다. 르우벤이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한 사실을 말합니다. 왜 르우벤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49장 4절에서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표준 새 번역에서는 거친 파도와 같으므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물이 소용돌이 치는 것 같아서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끓음은 히브리어로 파즈로서 분별 없음, 방종함, 억제되지 않음, 음탕함이라는 뜻입니다. 즉, 르우벤은 들끓는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는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족부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면서,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한 명확한 이유를 아비의 침상을 더럽힌 것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는 야곱의 육적 장자였지만 흉측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형제들 가운데 두 몫을 차지하는 장자의 상속권은 응당 그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은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여 장자의 상속권을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는 아비의 아내와 관계하는 것은 아비의 하체를 범하는 것이므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1절 말씀.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의식을 가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축복의 선포를 위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를 그리심산에 세우고 저주의 선포를 위해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축복의 산에 올라간 여섯 지파는 야곱의 본처 레아와 라헬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르우벤 지파는 정실 레아의 첫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선포한 에발산에 올랐습니다. 실제로 에발산에 올라가서 낭송하라고 명령한 저주문 가운데는 르우벤과 같은 죄를 지은 자가 받을 저주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0절 말씀.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비의 침상은 아비의 권위이므로 르우벤은 단순한 간음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나아가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심각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버지의 후궁들을 욕보이는 죄를 범하였으며 그 말로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던 중 상수리 나무에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긴 머리카락이 걸려 요압의 창에 찔리고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10명이 애워싸고 그를 침으로 죽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장자권을 상실하는 과정을 통해 아무리 세상에서 권능이 탁월하고 최고의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간음이라는 한순간의 범죄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복된 권리들을 송두리째 상실할 수 있음을 깊이 되새겨야 하겠습니다.